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내일 바이오 코리아 2023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좀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니지만 오늘은 특히 제약 바이오주가 강하고요. 그동안 소외된 섹터였기 때문에 뭐 작은 이벤트라도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그 바이오 코리아 2023이 개최가 됩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바이오헬스라든지 최신 트렌드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공유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밀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정부 사업 추진 현황 이런 부분들이 공유될 것 같고요. 신약과 재생의료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 등이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약 개발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인데요.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약물을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신사업 분야가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개발비가 많이 좀 절감되고요. 신약이 탄생하는 속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된 테마가 제약 바이오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주주환원 정책도 예전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약 바이오주의 시가배당률이 1% 초반이었는데 작년에 2% 이상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요. 배당액도 꾸준하게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종근당을 가지고 왔는데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00억으로 전년 동기비 23% 이상 개선이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라든지 고혈압 치료제 부분의 판매량이 양호했고요. 신제품에서는 이제 고혈압 복합제 부분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체 개발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많은 임상계획 승인을 받은 국내 제약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종근당입니다.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한 기대감, 현재 2014년에 당뇨병 치료제 신약 개발을 했고 지금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보통 이제 10년에 하나 정도 그 신약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정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도 80여 종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올해 기준 PER이 한 12배 수준,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뭐 거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를 잠깐 보이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고점 돌파 시도 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 한 8만 7천 원 근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 한 1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종근당 관심 종목으로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특히 설탕과 곡물 가격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에 대한 전략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제가 대한제당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내수주라고 해서 사실상 거래량 기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제는 사실상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그 조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해당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로 가장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당 가격이 되겠죠. 지난해 기준 톤당 485달러 수준에서 공급이 되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리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응당 대한제당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분명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일 것이고 매출액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원재료 가격이 해당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일정 부분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 올 4월부터 크게 주가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는 주목 싸움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슈를 토대로 우리가 대한제당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갭 상승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무려 19%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량도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라는 가정 아래 여러분들이 전 고점인 5,350원, 그 가격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5,2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3,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750원, 손절가 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